선물이에요. 엇가래? 네. 본인이 그랬어요. 중년도 가수. 나요, 인천날 안녕? 안녕 반가워. 몇 살이야? 나이는 31이야. 어... 반갑다. 안 자고 뭐해? 31 아니잖아. 안 자고 뭐하냐고? 어. 안 자고 토크는 하지. 너는 뭐하니? 나 그냥 애들이랑 대화 중이야. 그래. 그렇지. 너 지금 말하는 친구가 방장 모히또 너지? 어, 너 혹시 뭐 교정기 찼어 혹시? 목소리로 또 광고 펼치고 다니네. 뭐라고? 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껴들지. 오디오가 너무 겹치네. 재미없어. 그냥 가자. 뭐야? 아니 그거는 아, 키 큰 남들도 많아. 아 키 큰 남자들은 약간 바람기가 좀 심하지. 아 그건 무슨 노래? 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싫어하지 마세요. 네. 아 욕하지 마세요. 안 반가워요. 네 욕하지 마세요. 안녕. 네. 몇 살? 야 여기 사람 저? 인기 많아졌다. 야, 아니 사람이 아, 잠깐만 이렇게. 인천 나올 저거 씨발 코트인데 저거 완전? 아 코트야. 왜 몇 살인데? 사람 몰리는 거 보니까 코트네 저거. 아니 알바야 씨발남들아? 아하 너는 오, 맵네요. 그 알바는 아니지. 어? 저게 작은 고추가 몇 살인가? 야 광장아. 어? 인원수 제한 좀 시켜야겠다. 아 그래. 타고 마방이 나갈까? 그거 존나 웃기던데. 아니 그 관심 주지 말고 할 얘기대로 하자 그냥. 그래. 왜 뭘 이렇게 관심 주고 있어? 저 병신한테. 어, 너무 많다. 좋아한다고 이렇게 관심 주고. 야, 관심 있어 근데.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왔어. 야, 김우야 욕할 거면 꺼져. 여기는 욕하고 지랄이야. 김우 좀 뜨겁네, 친구가. 병신 같은 새끼야. 역시 작은 고추가 몇 단가? 작은 고추가 맵긴 하지. 아니 진짜야 이거 아 있지? 알겠어 아 뭐라 했잖아. 아니 키장남들이 이게 진짜 찔러브들이 많다니까. 알겠어 너 그러면은 여자랑 사귈 때 얼마나 진심인데? 좆더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개병신아. 야 욕할 거면 꺼져. 타이어클라야 아, 너도 나가라. 아 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넌 나가라. 그 욕 욕방 아닌데 욕? 그래 그 욕더라고 그래. 아 따마시 방장이 그래 방관리 되게 잘하네. 방장 인천, 되게 나, 재밌어. 야 인천 나얼이랑 노얼은 같은 애들이니? 아니 제가 나 따라한 거야. 아 그래? 아 그런 거야? 인천 나얼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한테 별로 그런 질문 받고 싶지가 않아. 내가 별로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 근데 약간... 진짜 코트님이야 혹시?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아, 같은 분들끼리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 그 정도 대답은 해줄 수 있잖아요. 누구야? 질문 구걸하지 마. BJ. 우와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옛날에 많이 봤는데 코트. 노래 너무 잘 불러. 노래 너무 잘하세요 진짜. 아 고맙습니다. 이제 반망방 아니야? 아니 누가 야 쟤 누구야 제가 아 인철 노월님 그만하세요. 인천 노월은 뭐야 근데. 아이씨 볼려 뭐가 신기함. 야 이거 교주가 자꾸 반말 안 하고. 야 김우가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노월이지라 친구해야겠다. 뭐라고 하는데? 그 노을. 외부적으로 아이고. 쪽지 보내고 그런 거 반응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 자꾸 해주니까 애들이 더 보내. 뭐 반응은 안 해주는데
아, 아마 코트님 따라온 건가 저분들은? 아니 아무래도 이게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저기 하고. 아 지금 방송 중이시구나. 우와. 우와. 방송 타네 우리. 아 근데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 아니 뭐 말하면 찍힐까 봐 말을 못 하겠어. 아 약간 막 못 느끼고 지금 분을 했으면 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노월이 짝퉁 아닌가? 왜 교주야? 짜불짝거리지? 네. 난 네 소리 끄고 싶다. 그 정도라고요? 어. 한번 어쩔 수 없죠 뭐. 어 기죽지 마 교주야. 아니 교주야. 아니, 아까 전에 교주야 자신감을 가져. 그래? 아우 기가 죽네 이게. 아 교주 왜 그래? 뭐야 이 정종 뭐야? 아 기를 죽여버리니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네. 아 네. 인철 나은이 굉장히 좀 그러네. 아. 아니 다들 몇 시에 잘 거야? 아, 지금 벌써 4시 반이네. 아, 씨발. 아, 이 사람이야? 이분이야? 야, 클라우드야, 너 아침에 잘 거냐? 어차피 출근이 밤이니까. 나 가도 되냐? 어디가? 아, 출근해. 아, 너는 글렀다니까, 지금? 아. 아니, 근데 몇 시에 출근인데? 2시간 반 뒤면 출근해야 되지. 진짜? 쟤 기쁠까? 지금 자면 망해. 알겠지, 이크야. 어차피 근데... 12시 끝이라며. 그래. 아, 오늘 12시 오전, 그니까, 오후 12시 다운. 야, 점심 때 일 끝나면 그때 자면 되지. 나쁘지 않네. 징징아? 징징이? 코트님 식사하셨어요? 말 걸지 마. 아니 왜? 아니 근데 여기 수다방인데 말 걸지 말라는 말은 좀 그러지 않아요? 모르면 더 문제인 거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잔잔하네요. 도리도리님은 이제 콧바람 때문에 조정해달라니까 10m 떨어져서 얘기하고 안 들린다고 하니까 콧바람이 계속 들려. 10m를 떨어져서 얘기할 정도면 방이 굉장히 크니까 부자겠네요. 그런가 보죠. 어우 재미없어. 어우 노잼. 허리 씨! 저 사람이 시발놈이 저거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답니다. 홀리쉣 몬툴인가요? 다른 아유, 것도 합니다. 여러분들 대화 좀 해요. 새벽에 수다방인데. 어우 재미없어. 뭐지? 인천 대화하자고 한 게 뭘 내 웃음 살려고 한 말인데? 인천 나얼씨? 괜히 시비 거네 비영씨는. 나얼씨 인천 나얼씨? 말 걸지 말아주세요. 왜? 소리 끌게요. 대답 안 하면 님 짤이에요 그냥. 예예? 아니 저분이 한 자리 더 늘려달라는데 친구 부를 거죠? 아니 저는 쪽지 보낸 적 없어요. 잔잔한 수다가 땡기네요. 무관하게 수다 하나 하죠 저희. 이 뭔 쪽지 게임 중은 누구야 또? 아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왜 자꾸 말하고 있어. 뭐. 게임 중이 친구인가 보네. 나한테 쪽지 않네. 궁금하지가 않아요. 어. 분들 다들 뭐 하고 계세요? 토큰이요. 아, 토큰 말고 다른 거 안 해요? 같이 하고 있는 거 없어요? 롤 켜이 롤은 롤은 켜 있기만 해요. LOL. 그렇죠. 그래서 토큰 많이 하죠. 왜 또 카이사가 안 떠드노? 방금 내가 말했는데. 아 그래? 어 진짜 내 말에 집중 안 해? 아니 목소리가 아,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돼. 뭔 소리야 여기 게임방이야? 목소리... 게임방? 이 방? 아니요 아니요 단단한 새벽 수다방이에요. 제목 안 읽어요? 제목 읽었어 이 미친년아. 저... 게임 얘기하니 그러지.
안녕하세요, 이철나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텐션 개 떨어지네, 진짜. 그렇죠. 아, 목소리 텐션 나가세요. 개 떨어지네. 아까 훔쳐갔는 게 이 말이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뭔 일로요? 한 새끼들 오면 죽여버리고 싶던데. 아, 아 존나 쫓아온다. 개버러지 새끼들. 아니, 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짜 싫다. 왜 이렇게 쫓아오냐, 얘들아.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만 많이 오? 줄여주세요. 아 들어오자마자 우와. 3초 안에 얘기하면 마이크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아, 지금 조용해졌죠? 3초만 있다가 얘기해볼래요 그러면? 3초 이미 지났잖아요. 아니 3초만 있다가 다시 얘기해볼래요? 코트 아니에요? 왜 강압적으로 3초 후에 말하라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시발 새끼 강대하네. 후추 참치를 생으로 먹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인천 나올래? 소리 끌게요. 왜 우셨대? 모든 말든. 아 오케이. 인천 나올님. 아 네네. 에 왜 우셨어요? 닉네임이 대창이에요. 왜 왔냐고요? 네. 왜 왔냐 물어봤죠. 그거 대답해야지. 저분도 귀 닫고 입려나요? 네네네네네. 아니 다른 분님들은 왜 왔어요? 우리는 이 방에 있었어요. 수다방. 아니죠, 님들은 인생 망치려고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맞잖아요. 다들 인생 망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그런 질문 하지 마요. 왜 자꾸 왜 왔냐니 그런 질문 왜 합니까? 아 오케이. 어, 반가워서 그런 거지. 네. 그럼 반가워서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근황이 궁금해서. 네. 네.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아. 아, 왜 또 여기 그런 거를 왜 오세요? 10이지? 정신 새끼 마냥. 아니, 4시 넘었어요. 좀 잘 오셨다고 하는 말이야. 아니, 4시 넘었어요. 전투력 좀 줄이세요, 다들. 잘 오셨다고. 싸워서 뭐 하려고요, 저랑. 네, 정신 맞아요. 새끼들아. 잘 지내셨어요? 아, 그냥 근황도 묻지 마. 왜 이렇게 찾아? 말을 걸지 말라니까 나한테. 아, 오케이. 죄송해요. 말을 걸지 마. 관심 좀 갖지 마 나한테. 네, 알았어. 코트님. 미쳤나 보다. 황지 합창장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합창장이요? 저는 밥 친구에 맨날 풀 영상 보면서 밥 먹어요. 나을 네. 헤븐 너무 재밌게 봤어요. 헤븐. 네, 감사합니다. 예. 유일한 친구. 코트님. 근데 방장님이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주객전도 됩니까? 저한테 저기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장님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거 응원해요. 대창님. 네네네. 예예 미안합니다. 아 저 상관없어요. 예, 뭘 상관없어요. 지 혼자 여자라서 좋았구만. 시작이다 또 시작. 이런 팩트 아니에요? 또 시작이야. 아, 솔직히 맞아요 대창님. 나라고 해도 솔직히 이 방에 나 빼고 다 여자면 개 좋을 텐데. 너만 그래요. 아, 님 좀 빠져야 돼. 왜 자꾸 저랑 말하려고. 사수님인가?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코미디님이라고. 아, 저 누구예요? 아,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요? 네. 아무튼 저 뭐요? 저 방장님. 아. 방장님? 네네네. 어, 뭐, 왜 방을 또 열어버렸어요? 이거 아, 지인이 오겠다고 해서. 아, 지인이? 네. 왜 좀 저 지인 찬스 쓰시려고요? 네, 스타더라님. 예. Yeah. 네, 오셨어요? 예. Yeah. 네. 얘기하세요, 지인이 혹시 여잔가요? 네, 제 남자분 저기 있잖아요, 스타더라님. 아, 스타더라니? 뭐 어떤 관계인데 지인이라 그래요? 토큰 친구야, 토큰 친구. 아, 토큰 친구? 지인. 민디 공주님은 뭐 하세요? 지인이란 말이 웃기네. 어, 구경 중이에요. 아, 닉네임이 왜 그러시죠? 바꿀게요 그냥. 네 바꾸세요. 민디공주님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질문하고 그랬으면은 좀 잘 좀 받아주시지. 그거 목소리 다 뒤지는 은수질이에요 병신마냥. 또 시작해 또 시작해. 그렇잖아요. 어, 갑자기. 사람이 아니, 가만히 듣고 왜 있는데 그러냐고 왜 시비 거세요. 상냥하게 물어봤는데 거기다 상냥하게 대답해주세요. 상냥하게 대답한 거예요. 방장님 방 따로 파는 아 네. 여기 혹시 뭐 바퀴벌레 있나요? 아 어디 명가시 소리. 아 다들 조용히 하세요. 싸우지 말아요. 아 방장님. 네.
저런 재주꾼을 데려오신 거예요 지금? 명가씨 말도 안 해. 네? 아, 방장님이 또 아는 지인 중에 저 짱구 원장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 데려왔구나.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딱 걸어보고 방송. 새벽 4시에 방송을 한다고. 어, 유튜브 각자. 저분 뭐 저 성대모사 달인이에요? 아니, 방송 중이냐고요. 네, 방송 중이에요. 왜요? 저작권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여기? 뭐, 아니 뭐 방송 나가시면 안 되는 분 계신가요? 말씀들 없으시네. 아니, 방장님 근데 방송 중인 거 알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님, 저기 아까 민디공듀님 맞죠? 님 보세요. 말하는 게 톤이 존나 싸가지 없어요. 민디공듀님. 아니 왜 님이 뭐라 하세요? 방장님도 아니고. 아니 옆에서 듣기 좋같으니까 그러죠. 목소리 톤을 바꿔 주시나. 나가세요 그러면. 똑같으면 태도를 좀 나가세요. 그냥. 태도를. 아 이거 내가 싸우지 말라 내자. 민디공듀님. 그만 좀 싸워라. 황재성은 또 따라 하시는 거고 잘하지. 화가 났어. 그 말투 존나 싸가지 없잖아. 저러니까 어? 죄송해요. 봐봐 지금도 저러잖아. 계속 하다잖아. 코미디는 소리 끌게요. 아까부터 코미디님 자꾸 옆에서 취임 사진 넣지 마세요. 네. 코미디님 좀 아가리 죽딱 쳐주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코미디님 제가 소리 껐습니다. 얘기하기 싫은 사람은 꺼야지. 그래서 민디공디님은 이제 좀 태도 고치실 거예요? 고쳐야죠. 네. 죄송해요. 방장님. 네네. 방 분위기 조창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갑자기? 저 나가면 방 분위기 화기애애집니까 그러면은? 아 너무 좋아지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조용히 있었어.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한테. 누구한테? 코미디한테? 여기 사람들한테. 여기 사람들한테? 다들 저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방송한다 그러니까? 어, 박제 될까봐. 예, 수요일 뭐라고요? 좆밥 새끼들만 모였네요. 그쵸. 비웅신 하남자 새끼들. 아니, 방장님은 왜 그 인천 나올님 억울 거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자기한테 관심 쏠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게 주객전도가 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왕벌짓 야무지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것도 속 좁았고 대화는 나한테 말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괜히 저 시비 걸고 지갑 괜히죠. 그니까 폭폰 수준이 씨발 병신이네요. 코미디님 추임새 좀 넣어주세요. 아 근데 나 인천나을님 네네. 아니, 저한테 뭐 싸가지 없다 그러시는데 님이 더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소리 끌게요. 이제 필살기에요. 이제 필살기. 어.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소통하기 싫은 사람이면 진짜 소리 얘기 안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굳이 언성 높이면서 욕하면서 싸우는 게 너무나도 이게 좀 소모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킵니다 저는. 샤베님은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네? 아 저 코트님 팬인데 신기해가지고. 근데 밥 친구거든요. 아 영광입니다. 약간 소리 꺼짐 당할까봐 그냥 입 닥치고 있을게요. 방장님. 네. 방장님? 불리하니까 또 대답 안 하는 거 봐. 개 같은 년. 진짜 쓰레기 년이네. 대답 안 하잖아 저거. 삐져가지고 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왜 저런 대도 않는 개 같은 정치질을 펼칠까? 어? 나을님. 아니 제가 뭐 솔직히 뭐 여혐은 아니지만 토크온 하신 여성분들은 좀 희한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질이 있다고. 아니 근데 뭐 안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죠 뭐. 근데 나을님 뭐 다 있겠죠. 카이저님 그 안 좋은 이유가 뭐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뭐 다 있겠죠 라고 했잖아요. 있겠죠 하지 말고 얘기해보세요. 말 못해요. 말하라 그러면은. 병신 새끼 마냥. 옆에서 그냥 추임새나 넣는 저런 삼류 찌꺼기 같은 새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가 메인 딜러는 못해요. 아니 입에 예. 걸레를 요구나. 지가 주도적으로 남을 까거나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주장은 못 내세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거북 유방단들 특징이에요. 남성성을 잃어버렸거든요. 또 귀 닫고 입만 씻어지려다가 결국에는 저기 뭐 바람피다 걸렸고 유사시키야. 그게 무슨 지금 상관이 있죠 여기서? 무서웠기. 근데 잼비니님은 가만히 저 딱 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아가리 털다가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딱 덤비면은 같이 덤벼야겠다. 그러니까 좀비 심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워킹데드 좀비 새끼들이거든요. 예.
뭐 바람을 피웠는데 개인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싫어졌대. 비용신 새끼. 진짜 싫다. 아 진짜 싫다. 카이저인가? 나가세요. 병신도 아니고. 카이저인가? 카이저? 야, 씨발. 수준 봐라. 왜 이렇게 유사숙화 새끼들이 많지? 이 남성성을 다들 잃어버리셨어요, 다들? 그냥 조용히 나가. 아, 우리 시끄러워. 똥띠 새끼야. 카이저님, 님 목소리는 저기 한 100kg 넘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 새끼야. 바퀴벌레는 님이고요. 왜 자기 소개를 하세요, 병신마냥. 아니 근데 카이저 우리 둘 꺼버리면 지하 말할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방장님은 왜 아가리를 닥치고 계세요? 방송 들어가서 민심 확인 중인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뭐 인정할 네, 수 있죠. 욕먹나 안 먹나 대충 그런 거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누가 우리 공주님 괴롭히세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존버 중이에요. 존버.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민디 공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주님 욕하지 말고. 공주님은 저기 민디 공주님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니 아니라 방송 공주님이에요. 방송 보다가 방 뚫으려고 광클하다가 쳐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 나은이 소리 끌게요. 고수님 소리 끕니다. 예. 우리 공주님 아, 욕하지 말아요. 그만 싸우세요. 아 스타돌이님, 아 스타돌아님, 스타돌아님. 스타돌아님? 예? 아니 방장님이 초대하고 들어왔는데 방장님이 초대한 사람이 말이 없는 건 무슨 경우죠? 싸가지 정말 없네요 방장. 누구 말인가요? 대창이 대창. 대창님이 누구 초대했죠? 님 초대한 거 아니었어요? 님이 지인이라 그러던데? 아,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고 초대는 안 했어요. 님 저분 지인 아니에요? 저분은 님을 지인이라고 칭하던데요? 아는 사람 맞습니다. 아 토크온 지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님이 대신해서 욕을 드실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대창님 어디 갔어요 방장님? 저도 모르겠어요. 아 정말 무책임한 방장이네. 아 고수님 님은 좀 짜져 있으세요. 아무도 님 말 안 들어줘요. 아 고수 말하고 있었어요? 소리 켜볼게요. 정신 새끼예요 그냥. 고수님 어이 어이 하지 마세요 병신같이. 아, 말 안 하고 있는데? 어 마에 마에 소리 켰어요. 아니 왜 자꾸 꺼야지 십새끼. 바로 꺼줘야지. 아 듣기 싫어. 아 수요일님 여기서 네. 방에 진짜 그나마 사람다운 게 님밖에 없어요. 자기 주관이 있고 그런 사람 님밖에 안 보이네요.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족 같으니까. 그래 그냥 님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오히려 이렇게 일관적인 사람이 훨씬 나아. 야 나가는데 강퇴 당했네. 좆됐다 나 이제 사방이 적이다. 비영신 같은 들어와. 새끼다. 들어와. 지옥 하면 다 지랄. 꺼야지. 그냥 나가주세요. 싸울 거면. 다시 이제 잼미 슬슬 나온다. 수요일 있을 때 말 한마디 못 하다가. 방장님. 강태만 하고 조용히 막 조용히 있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고수님 왜 이렇게 가오 잡으시는 거예요? 고수 아직도 말해요? 왜 이렇게 욕하시고 그러세요? 켜볼게요. 아니 저 새끼도 욕하는데 난 욕하면 안 돼요? 시발 장애인.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어? 없으세요? 장애인 비하하네. 장애인 비하하네. 수준 이하네. 아 근데 님처럼 여성만 골라서 장애인 새끼 하라면서요. 장애인 새끼 하라고 한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셨네. 아 님이 장애인. 아니 방장님은 사회적 약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님은 사회적 약자를 왜 들먹이면서 장애인 새끼라고 욕을 하세요. 님이 나중에 무슨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님이, 다른 사람이 님을 님이 그만큼 불특정 다수가 님을 그렇게 욕하면 좋겠어요? 고수님? 쓰레기야. 네?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질척대지 말고 좀 꺼지세요. 뭘 질척대요. 님이 장애인 새끼라고 한 거 같다고 반박을 한 건데. Fucking disgusting. 예? 진짜 역겹다. 반박을 하세요. 지가 욕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걔 씨발 난 욕했다고 뭐라고 한 적 없는데요? 지 욕하면은 내가 고수님 욕했다고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다 님 님 편이 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왜 말 더듬어요? 아, 네? 안심하세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안심해요. 뭐가 안심해요? 아니 방장님 계속 일방적으로 욕하셨잖아요. 방장을 일방적으로 욕을 해서 님이 화가 났다고요? 네 방장 일방적으로 욕한 게 아닌데요? 그거 그 안에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님은 스토리도 없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방장을 호위무사 방상 지키고 있으니까 좀 제 입장에서 어이없죠. 아 말 존나게 많네. 그냥 말 좀 줄이세요. 마을님. 예? 갑자기요? 진짜 스윗하시네. 아 진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아 진짜 스타드라 뭐요? 아니 그냥 좀 본인이 잘못을 좀 뉘우치세요 제발.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아 진짜 님도 알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은. 아 뭐 10대예요? 뭘 잘못했냐 물어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알 것이다. 아니 뭐 중고도 어, 아니 무슨 그런 초딩 논리로 저랑 아니 나훈님 아, 내가 소리 끄길 잘했네. 나훈님 그 비하 좀 생각해 하면서 좀 적당히 일한 게 있잖아요. 아니 비하는 네가 제일 심하게 했잖아. 사회적 약자를 비하했잖아. 장애인 새끼라면서. 나는 장애인이라 한마디 했죠. 님은 계속 물고 늘어지고 뭐 비속어 그러니까 님은 사회적 약자를 비하한 거는 그거 비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장의 특정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건데 님은 불특정 다수한 그 장애인분들에게 욕을 하신 거잖아요. 장애인 새끼라면서요. 장애인을 욕한 게 아니고 장애인 욕한 거죠. 지칭을 한 거죠. 그거 지칭을. 그거 안 그래도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장애인 새끼라고 하면 좋겠냐고요. 아니, 제가 뭐 그랬잖아요. 님이 불의 사고로 장애인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장애인이 뭐 어쨌다 저쨌다 했어요? 했잖아요 장애인 새끼라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뭐 어디가 불편한 사람들이 무조건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칭한 것 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타부터 설명할 게 아니라 장애인 새끼라고 한 것 자체가 장애인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님도 비방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무슨 장애인 비해? 내가 무슨 사회적 약자 장애인데요. 사회적 약자가 여기 어디 있어요? 사회적 약자가 어딨어요? 방장님이 사회적 약자일지 어떻게 알아요? 님이 알아요? 저 사람 알아요? 방장님 여자잖아요. 여자를 설마 사회적 약자라고 아니, 하시는 겁니까? 여자인 그게 아니고 저분이 임산부예요? 아 현실에서 저분이 뭐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몸에 임산부 그거는 님이 그건 님이 얘기를 그건 가정이잖아요. 님도 배제를,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님이? 아니 배제를 하지 마셔야죠. 그냥 님 여성분이라고 해서 계속 욕하고 계속 비방하고 네? 그게 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그냥 솔직히 이유도 없잖아. 당장 가만히 있는다고 계속 뭐라 하고 그게 사람 새끼예요? 예? 아니 그래서 님은 방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걸로 얘기를 했어야지. 왜 시작하자마자 장애인 새끼라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방법이 올바르지 않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장애인이라고 예? 없어요. 님이 절 발끈하게 님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안 했어요. 님이 절 발끈하게 만들었어요. 님이 저한테 계속 뭐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네? 오자마자 님 오자마자 화냈잖아요. 이 전에 상황도 모르고 새끼야. 뚱땡이 새끼. 아 마이크 꺼야겠다 병신. 열등감에 찌든 말더듬이 새끼 그냥 버러지 새끼 그냥. 와 아 진짜 싫다. 아 진짜 웃겨왔다 순간. 그냥 계속 짓거리세요. 아니 뭘 위해서 저럴까? 아니 나 사실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 진짜 한심하다. 아니 지 잘못을 알면서 저렇게 부정을 아니 저 계속 냅둔 거 보면 진짜 불안하냐? 고수 저 사람 아니, 미쳤다 존나 꼬였네. 나은님 아니 또라이예요 님? 아니 제 잘못을 개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님 잘못을 알면서도 아니, 뭐, 아니, 그렇게 백마탄 왕자도 어느 정도 스토리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씨발 예? 삼지창 들고 그냥 앞으로 돌진하면서 백마탄 왕자 이렇게 나타나면은 공주도 무서워하시겠어요. 백마탄 왕자가 레벨이 낮네. 일방적으로 예? 방장님한테 방장님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 안 하는 사람 가지고 계속 뭐라 하고 뭐 갖고 뭐 했죠. 어 방장이 나타났다. 고수야. 아 아니구나. 어 고수 음해님. 어 네네네. 닉네임이 음해는 그래도 저는 저열하게 그렇게 닉네임 바꿔가면서 하고 싶지 않네요. 고수 음해님. 난 무시할게요 저 병신 새끼는. 저렇게 씨발. 음해님은 좀 그렇죠. 음해는 좀 아니다. 아니 난 진짜 싫어. 난 저런 일단 저런 방식으로 나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나을님은 그냥 일단 고수님처럼 이렇게 사회적 약자 비하하고 장애인 새끼라 그러고 저는 아니, 그런 저런 쓰레기 같은 방식으로 아니 나 하고 싶진 않아요. 나을님도 본인 그냥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 진짜 아니, 알잖아요. 본인도 왜 아니 모르는 척 하세요 왜?
아니 본인도 알 텐데. 이제 안 되니까 필살기 쓰려고 그런다. 왜요? 또 뭐 마음 갔다 와서 제가 또 싫어요? 예? 아니 지나이 정도 됐으면 알 텐데 왜 모르지? 아 진짜 싫다. 아휴. 지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저렇게 아닌 척. 나는 아무. 정신마냥 끝까지 징징대네 그냥. 무슨 일이야? 그만하세요. 씨발 말 존나 많네. 진짜 또 지가 추한지 모르네. 아니 저 새끼 방송한다고 빨아질 끼는 거예요? 그냥 징징이란 씨발 방송하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징징대고 있잖아 네가 병신마냥 말 더듬이 버러지 새끼야 그냥 계속 그냥 징징대고 씨발 버러지 같은 새끼가 괜히 나한테 지랄하네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괜히 갑자기 네가 병신아 코트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괜히 병신마냥 방송 탑 존나 추하다 어?